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무덥더니 이제 어제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 여름철에 물을 한 번도 안 주시고 물고파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오늘쯤 빗물을 좀 맞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이렇게 해서 빗물 좀 맞추시고 이제 앞으로 좀뭐 습하고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 선풍기를 틀어서 좀 말려주시면 요 아이들이 마르지 않고 짱짱하게 자라지 않을까 싶네요. 빗물이 참 보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말리지 않으면 사약이 되는데 그 선풍기에다가 잘 말리면은 보약이 됩니다. 흙이 젖어 있는 상태라면 물웅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게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조금 요 아이들을 저면간수를 해줬더니 요 아이들이 엄청 짱짱해졌어요. 역시 물이라는 게 쫄쫄쫄 굶기는 것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필요할 때는 물이 정말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빗물보다는 7월 달에 지난번에 1위부터 10위까지 알아봤었잖아요. 11위부터 20위까지는 순위가 조금씩 이렇게 앞뒤로 바뀌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거, 여러 가지 인터넷에 판매하는 곳에 그걸 통틀어서 순위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순위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런 걸 매니아 분들이 많이 구입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가지고 여러분도 좀 이왕이면 또 인기 있는 걸 구입하셔서 키우시면은 좋기도 할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제가 찾아봤더니요.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순위는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요거 저희 집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11위부터 20위까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는요. 조금씩 앞뒤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꼭 순위를 정해서 한다기보다 요 20위 안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인기 있는 거를 키우시면은 더욱더 기쁨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참 아끼고 이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참 특이하고 처음에는 특이하고 이뻐서 사왔는데 보면 볼수록 키우기도 쉽고 아주 색감도 예쁘게 수시로 변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20위 안에 들 뿐이지 뭐 이게 11위는 아니고요. 11위는 조금 이따가 요거 보여드리고 나서 학명하고 이름 가격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핑거 요거는 대품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중품 정도를 구입했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키우기도 쉽고 해서 요거 베이비핑거 제가 데려왔는데 요거는 햇빛을 요렇게 이제 제가 옥상 위에 올린 이후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변했답니다. 확실히 햇빛이 아이들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옥상에 있기 전에는 거리대에 내놨어도 밑에 좀 있어서 그런지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옥상에 올라간 이후로 이렇게 색감이 가운데에 지금 색감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이거 베이비 핑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1위부터 20위 안에 드는 게 방울복랑.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그때는 1위부터 10위 안에 들지 않았어요. 이게 방울복랑이. 이게 11위부터 20위 안에 들었네요. 방울복랑은 언제나 인기가 좋죠. 이거는 뭐 방울복랑은 거의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라 조금 물이 빠져가고 있는데 이제 또 가을부터 짱짱하게 구우면 여기 가장자리도 초콜릿색으로 예쁘게 물들 것이고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 것입니다.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햇빛에 달달 구워서 조금 많이 구워졌는데 요것도 이제 여름이 돼서 조금씩 색감이 빠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꾸도 나오면서 그런데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요것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면간수 해가지고 선풍기를 짱짱하게 말려줬어요. 요즘에는 선풍기로 안 말려주면 물웅병 올수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핑크 샴페인인데요. 11일부터 20일 안에 들은 거는 샴페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핑크 샴페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요 핑크 샴페인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샴페인보다 아마 이게 더 예쁠 거예요. 색감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서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하월샤 종류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월샤 종류 중에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자웅노하고 옵투샤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아주 예쁘죠? 자웅노도 예쁘고, 네. 하월샤 종류. 11위부터 20위 안에 들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솔. 바이솔이 요즘에 핫하죠? 바이솔이 근데 진짜 여기도 지금 제가 몇 가지 갖고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요거 이제 삼색 바이솔이고요. 요거는 삼색 바이솔. 삼색 바이솔. 그 다음에 이건 와송. 와송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긴물을 좀 맞춰가지고요. 이거 와송, 이게 바이솔은 더위에도 강하고 물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빗물을 좀 맞춰줬어요. 삼색 바이솔하고 이거 와송, 이건 연화 바이솔. 연화 바이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솔방울 바이솔, 이거는 포천 바이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바이솔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 또 하나 안 가지고 내려온 게 있는데, 윌리엄 바이솔인가 그럴 거예요. 그한 여섯 가지 정도 갖고 있네요, 제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요거. 두 구짜리고요. 이 구짜리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씩인데, 제가 이렇게 모듬식기로 심어줬어요. 이거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죠? 예, 러블리 로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제라늄까지 해가지고 8가지를 갖고 있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코노피듐하고 치아와 엔시스. 치아와 엔시스가 두 개를 안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요거 11위부터 20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위를 한번 알아보고 항량하고 가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요즘에 여름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구입을 하셔서 분갈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풀분 상태로 물 쫙쫙 말리고 물도 많이 주지 마시고 바람만 좀 많이 통해 주시고 좀 햇빛 좀 많이 보여 주시고 이렇게 보관해 놓으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해 갖고 짱짱하게 달달달 달구어 가면서 예쁘게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요즘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위부터 20위까지 지금부터 가격, 항명, 이름 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